아니 치아보험 가입했는데 나중에 발치 혹은 크라운에서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안 준다고? 웃기지마 보험금 빨리 내놔 빨리.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가입하시고 또 보험금 청구까지 원활하게 저 보험왕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요즘에 SNS나 블로그, 카페 아니면 저 보호망을 통해서 혹은 지금 홈쇼핑에 자극적인 문구 때문에 욱하는 심정에 정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을 안 하는 건수, 못하는 건수가 점점 증가가 되고 있고요. 민원 발생률이 정말 높게 요즘 발생이 되고 있는 치아보험. 그래서 고객분들이 강하게 해당 보험사에 클레임을 걸던가 혹은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에 민원 거는 사태가 매우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암이 언제 걸릴지 몰라요. 뇌질환, 신장질환이 언제 걸릴지 몰라요. 막연하게 가입을 하고 나중에 정말 진단받으면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지만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냄새나고 시리고 통증이고 아프고 하는 분들 본인 스스로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대출은 계획이 있게 처럼 아, 음치라고요? 죄송해요. 일단은 치아보험도 계획적으로 내가 1년이나 2년이나 3년 이후에 임플란트 싹 리모델링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혹은 예전에 5년이나 10년 15년 전에 크라운이나 인네이 온네이 레진을 했는데 다시 상태가 안 좋아지던가 뚜껑이 다시 자꾸 빠지는 경우가 덜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치아보험을 미리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통장에 2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러면 편해요. 하지만 치아보험 청구하면 열에 5분, 6분 정도는 손해사항사가 조사가 나간다고 하거든요. 조사가 나왔을 때 일단은 보험회사는 어쨌든 간에 꼽지를 잡아서 보험금을 안 준다는 그런 거 간접적으로 통보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은 많은 설계사분들이 제대로 아시겠지만 어떤 질병 코드를 받고 어떤 진단명 그리고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팩트를 알고 계신 설계사분들 그리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치아보험 가입한 다음에 처음에 치과에 가서 원장님이랑 처음에 그 상담한 자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의사선임은 상담한 초진 기록지죠. 예, 초진 차트를 기록을 하는데 일단은 막연하게 계약자, 환자분께서 예를 들어서 의사선임께서 혹시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동네병원에 한 6개월 전에 갔는데요. 1년 전에 갔는데요. 이렇게 무심결에 얘기하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죽는다고 의사선생님들이 그런 거 다 기록을 하잖아요. 보험회사가 나중에 조사가 나갔을 때 초진 차트나 진료 기록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조사가 나간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위임장은 한두 장밖에 안 써줬는데 건강보험공단이나 구세청 사이트에 열람 동의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보험회사가 이런 거 전부 다 알까?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초진차트나 진료 기록지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B라는 병원, 또 B라는 병원에 가면 A라는 병원, 초진차트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다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5년 이내에 병원 간 적이 없다. 그러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15년 전에 치료받았던 크라운이나 인네이 온네이 레진 같은 경우 보험금을 최대한 안 주려고 보험회사가 꼼수를 부린다는 거죠. 절대 넘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해당 약관에는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는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있지만 K02나 K04, K05 이러한 진단명 혹은 S코드, 상해코드죠. 이러한 진단명을 받으면 다시 복구나 교체해도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밖에 없고요. 저 보험왕이 몇천 명 다 보험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박았기 때문에 영구치 기준이에요. 영구치가 없으면 보험금이 안 나고요. 영구치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입 이후에 발치 전과 발치 후에 엑스레이 사진을 제출을 해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에 발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엑스레이, 파노라마 사진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따로 임플란트 보험이 치약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 치약은 뭐냐면 가입 이후에 임플란트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임플란트 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기존에 임플란트 하고 나서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다시 임플란트 했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저 보호망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전 측은 K08 뿌리만 있을 경우 일단은 보험금을 못 주는데요. 일단은 K08과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4, K05 치수염이나 잇몸질환 같이 코드를 받아오면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치아 경부 마모증 K03도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K03 말고 따로 02나 04, 05 코드를 써달라고 의사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웬만하면 보수적인 의사선생님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의사선생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치과 원장님 만나서 치과 치료 받고 보험금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임플란트 한 개당 일단 지금 시가가 한 1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무려 5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100만원 치과치료 쓰고요. 납입한 보험료도 그게 최소 1,200이라고 해도 2,300 남아요. 한 치아당 두 개, 세 개 하면 1,50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크라운 또한 140만원, 160만원. 물론 크라운 시세는 요즘에 40만원, 50만원 정도 하는데요. 150만원 나오면 50만원 치과 병원에 쓰고요. 100만원 정도 남는 장사. 이런 식으로 치아보험으로 재테크, 치테크죠? 치아보험과 재테크의 합성어.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다른 보험은 몰라도요, 치아보험만큼은 어떤 채널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받고 보험금이 부지급받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보험왕 확실하게 믿어주세요. 자, 오늘 보험왕이란 주평은요, 치아보험 어떤 누군가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장 혜택은 천차만별이다.